김고은 씨가 이번 작품에서 8kg을 감량을 했어요? 그 전작에서 찌운 거를 그냥 그대로 빼서 이번 작품. 그 전작에서는 오히려 좀 그 살을 좀 찌우셔야 되는 역할이셨어요. 네, 그냥 좀 통통하게. 변산이라는 작품. 네, 네. 근데 찌우고 빼는 거에 크게 힘들지는 않으셨나요? 아, 이거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? 8kg 어떻게 빼요? 이거 찌는 것도 진짜 힘들거든요. 네, 제가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너무 행복했어요. 정말. 어렵지 않았구나. 네. 너무 행복해. 워라는 야식도 아무 때나 먹을 수 있고. 네, 자다가 일어나도 라면을 먹을 수 있어. 라면을 먹는구나. 너무 좋아하죠. 네, 그러고 이제 뺄 때는 매일 밤 먹방을 보면서. 먹방 보면서 대리만족? 안 먹구나. 나도 먹고 싶은데. 그렇지 않아요? 안 보는 게 낫지 않나요? 아니, 근데 이게 계속 보다 보면 이렇게 뭐라 그러지?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제. 야, 정혜인 씨도 먹는 걸 좋아한대요. 그냥 느낌은 그냥 닭가슴살에 왠지 그럴 것 같은데. 네, 되게 철저히 관리할 만할 네. 것 같은 느낌인데 먹는 거를 너무 좋아해서 맛있게 먹으려고 이제 운동을 열심히 그런 스타일이군요. 네. 뭐 어떤 음식 좋아해요? 고기. 고기. 아, 고기. 돼지고기, 소고기 뭐 어떤 거예요? 돼지고기 더 좋은 기름기. 삼겹살. 아니 그 어릴 때는 초코파이 한 상자를 안 드렸었다고. 예, 그게 이제 군대 이등병 때 한창 단 거 땡기고 막 예, 예. 그때 초코파이 진짜 까면은 바로 이제 500ml 우유랑 한 박스가 24개인가? 맞아요, 맞아요. 그 다 먹었다고? 그걸 앉은 자리에서 다 먹었어요. 와. 뭐 그때 살 안 쪘어요? 엄청 쪘죠. 12kg 정도. 그때 가장 피곤했던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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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정인 씨가 혼밥도 즐겨 하세요? 예, 저 혼밥 좋아. 아, 그래요? 네. 뭐 나가서 아니면 집에서? 고깃집도 있고요. 고기 되게 좋아하나? 혼고기래요? 혼고기, 예, 예. 혼자 고기를 구워 먹어? 네. 김치 이렇게 얹고 그래가지고? 근데 네. 혼자 고기 구워 먹는 거는 이제 혼밥 쪽 안에서도 굉장히 좋아요. 아, 그래요? 그래요. 레벨이 좀 높으신 거네. 네. 근데 그게 구석탱이 가가지고. 혼자 구워 먹어요? 예. 그리고 요즘에 되게 혼밥 혼술족들을 위한 그런 식당들이 많죠. 되게, 예. 어머니가 좀 안쓰러워서 좀 부어주시는 분들도 식당에서. 아, 예. 맞아요. 그죠? 저 혼자 왔어요. 예. 이게 그. 구워주시는 그런 가게가 아닌데 와가지고 이제 약간 힘내라는 식으로 힘내라고 구워주세요? 예, 구워주셨어요. 잘라주시고. 그런 집이 아니요. 그럼 어디까지 가보셨어요? 혼밥으로? 제가 아직 뷔페를 혼자 못 가봤어요. 아, 뷔페 혼밥은 진짜 쉽지 않은데. 근데 가실 수는 있으세요, 뷔페를? 도전해보고 싶어요. 와, 가장 상위 레벨이에요. 그 혼자서 패밀리 레스토랑 가서 먹는 거 있잖아요. 와, 진짜 쉽지 않겠네.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궁금해요. 김고은 씨는 혼자 식당을 가실 수 있으세요? 제가 다른 건 다 혼자 하는 거 좋아하는데 밥은 혼자 먹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. 혼밥은 안 좋아하는구나. 네, 같이 먹어야 더 맛있고. 그쵸. 여러 가지 같이 먹으려고 하는 거 같아요. 또 뺏어 먹으려고. 다른 여러 개 다 했어요. 정답이네. 슬슬 입이 풀리네요. 이제 나오네요, 정인 씨가. 네.